Daddy Long Legs, 기다리 아저씨, Blue Wednesday. 여기서 블루는 파란색이 아니라 우울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울한 수요일이 되고요. The first Wednesday in every month was a perfectly awful day. 매달, every month, in every month, 매달, the first Wednesday. 첫 번째 수요일은, 여기까지가 주어죠. The first Wednesday in every month까지가 주어고, was, 이게 동사고요. was a perfectly awful day. 그러니까 perfectly라는 거는 완전하게, 완벽하게라는 뜻이 있으니까, 이제 뭐 너무나도 awful, 끔찍한 날이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좀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어떤 날이었는가? A day, 그러니까 이게 the first Wednesday in every month가 어떤 날이었는지, 어떤 데이였는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이 뒷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A day to be awaited with dread. 네, dread는 두려워하다, 뭐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to be awaited with dread. 두려움을 느끼면서 기다리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날이, 그러니까 뭐 매주 월요일 화요일이라면은 한 하루나 이틀 뒤면 그 수요일이 되니까 굉장히 두려운 감정을 가진 채로 그 날을 기다린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ndured with courage. Courage는 용기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막상 이제 그 날이 닥치면 매달 첫 번째 수요일이 되면 endure 참고 견디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죠.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with courage 용기를 가지고 참고 견디게 되고 and forgotten with haste. 이거는 이 매달 첫 번째 수요일이 이제 그 하루가 다 끝나면 그러면 with haste 급하게 빨리 라는 뜻이죠. Forgotten, 잊어버리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day라는 겁니다. Every floor must be spotless, every chair dustless, and every bed without a wrinkle. 그러니까 every floor, 그러니까 모든 층은요, must be, 반드시 무엇무엇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spotless. spot이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뭐 티끌, 먼지라는 뜻이 되고 less가 붙었기 때문에 그런 티끌, 먼지 없는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층이 이런 뭐 티끌이나 먼지가 없는 상태여야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청소 상태가 완벽해야만 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Every chair dustless. 자, dust도 먼지라는 뜻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less가 붙었기 때문에 dustless, 먼지 없는. 그래서 모든 의자도 먼지 없이 아주 깨끗하게 그렇게 청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어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every floor must be spotless처럼 every chair 괄호 열고 must be 이 표현이 생략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괄호 닫고 dustless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And every bed without a wrinkle.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Every bed 다음에 괄호 열고 must be. 그리고 괄호 닫고 이 must be라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Wrinkle은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주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침대도 주름 하나 없는 상태이어야만 했다. 그러니까 아주 판판하게 잘 이렇게 펼쳐져 있는 잘 정돈되어 있는 상태이어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the first Wednesday in every month. 매달 첫 번째 수요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청소가 완벽한 상태이어야만 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가 이제 쭉 나옵니다. 97 squirming little orphans must be scrubbed and combed and buttoned in a freshly starched ginghams. 아, 여기가 고아원인가 봐요. 일단 orphan, 고아라는 표현이 나왔죠. 자, 그리고 squirm은 어떤 뜻이냐? 이거 동사인데요. 막 이렇게 꿈틀꿈틀하다. 뭔가 몸을 막 이렇게 초조하게 막 움직이다. 뭐, 꼼지락꼼지락 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97명의 막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이렇게 몸을 비비꼬고 막 이런 행동을 하는 그런 어린 고아들이 여기까지가 주어져. 여기가 이제 그 동사,
동사 이렇게 되는 거고요. Must be scrubbed and combed and buttoned 이렇게 동사가 이어지는 거고요. 어떠어떠한 상태이어야 했다라는 거죠. 스크럽은 몸을 씻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컴은 그 자체로 빗이라는 그러니까 머리 빗는 빗 그 명사 표현인데 지금 동사로 쓰였습니다. ed가 붙어서요. 그죠? 그리고 button 그러니까 버튼 다 아시죠? 버튼 그 옷에 달려있는 버튼이요. 단추 근데 이것도 지금 동사로 쓰였습니다. ed가 붙어서 과거형이 됐죠. 그래서 이 버튼이 동사로 쓰이면 단추를 잠그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97명의 그 몸을 비비꼬고 뭐 꼼지락꼼지락 거리는 그런 어린 고아들이요. 몸을 깨끗이 씻은 상태이어야 했고 빗질이 잘 된 상태이어야 했고 must be scrubbed, must be combed 이런 식으로 이 must be에 다 이 세 scrubbed, combed 그리고 button이라는 세 개의 동사가 걸리고 있습니다. and buttoned 그리고 단추도 옷의 단추도 아주 잘 잠근 상태이어야 했다라는 건데 좀 더 그 옷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Freshly starched ginghams라고 나와 있습니다. Freshly 그러니까 fresh가 뭐 그 fresh에 지금 ly가 붙어서 부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fresh가 뭐 새로운 뭐 이런 그런 뜻이 있는데 ly가 붙어서 갓 뭐뭐뭐뭐 한 이런 뜻이 되죠. starch는 명사로 탄수화물, 녹말 가루 뭐 전분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게 동사로 쓰이면 이렇게 지금 ed가 붙었으니까 과거형 동사로 쓰인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옷에 풀을 먹이다. 그러니까 빳빳하게 풀을 먹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빳빳하게 풀을 먹인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러니까 최근에 freshly 빳빳하게 풀을 먹인 또 갓 풀을 먹인 뭐 이런 뜻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런 gingham에 단추를 잘 잠근 상태이어야 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깅엄은 뭐냐? 그 깅엄은 체크무늬 그 옷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크무늬의 옷감 그 체크무늬 옷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깅엄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깅엄 옷 그 재질로 만든 옷을 말하는 겁니다. And all 97 reminded of their manners and told to say yes sir, no sir whenever a trustee spoke. 그리고 이렇게 아주 완벽하게 고아들도 외모적으로 깨끗하고 단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됐고요. 이 the first Wednesday in every month에는요. 그리고 all 97 reminded of their manners. 그러니까 remind of가 그 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계속 이렇게 환기시키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97명의 그 고아들이 정말 their manners가 그 어떤 그들이 그 고아들이 스스로 어떤 매너를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그 환기를 받았다라는 거는 계속 주의사항을 들었다는 얘기죠. 계속 잔소리를 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그래서 나오죠 또 and total say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잔소리를 계속 들었다라는 건데 주의사항을 계속 들었다라는 얘기죠 yes sir no sir 그러니까 아주 그 예의 바르게 sir를 붙여서 네 뭐뭐 합니다 선생님 아니요 뭐뭐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이런 식으로 아주 예의 바르게 그런 식으로 say 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죠 Whenever a trustee spoke. 아, 이 고아원에 이 매달 첫 번째 수요일마다 trustee가 오시나 봐요. trustee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단어인데 어떤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어떤 단체를 관리하는 굉장히 높은 직책이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사님 아니면 뭐 의원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장학사님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될 수 있고요.
뭐제 생각에는 이런 고아원을 관리하는 위원회의 뭐 위원회님, 위원회 위원장님, 뭐 아니면 이사님, 저는 이사님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트러스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오셔서 이분이 spoke 말씀을 whenever 하실 때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공손하게 답변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들었다라는 거죠. 매너도 아주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들었다는 거고요. 고아들이요. It was a distressing time. 정말 스트레스를 받는 날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distress,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이렇게 di가 붙어서 distress가 되면 동사로 괴롭히다,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ing가 붙어서 정말로 힘든 시간이었다. 정말로 힘들었다. 이 매달 첫 번째 수요일마다. 그리고 and poor George Abbott, 여기 여주인공 이름이 나오죠. And poor George Abbott, being the oldest orphan, had to bear the brunt of it. 그리고 가엾게도 가여운 지루시 에버트는요, 어떤 사람인가면은 여기 지금 쉼표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더 하고 있고 지금 동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97명의 고아들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많은 그런 고아라고 하네요. Had to bear the brunt of it. 자, bear이 명사로는 뭐곰 이런 뜻이 있지만 동사로는 참다, 견디다, 인내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리고 bear the brunt of it 이렇게 쓰이면 bear the brunt of something 이렇게 쓰이면 무언 무언 무엇에 정면으로 견디다, 정말 정면으로 맞서다, 또뭐 견디다 참다 이런 뜻이 되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가장 고아들 중에서도 나이가 많은 고아니까 뭔가 더 책임감이 막중하겠죠. 그래서 이 매달 첫 번째 수요일이라는 이 힘든 distressing time 힘든 시간에 그 모든 정말 힘든 일들을 전부 다 아주 참고 참고 또 참아야만 했다. 네, 그런 표현인 겁니다. But this particular first Wednesday, like its predecessors, finally dragged itself to a close. 그런데요, 특히 이제 이 문장을 보면은 지금 바로 이 고아원이 그 매달 첫 번째 수요일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일단 this가 나왔어요. 이 particular 정말 특별한 첫 번째 수요일, 오늘인 거죠. this라는 표현이 쓰였기 때문에. 근데 particular를 여기서는 뭐 그렇게 좋은 의미로 쓰인 건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하다기보다도 정말 유난한, 정말 네, 지긋지긋하게 유난한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될것 같고요. predecessors, predecessor이죠. predecessor. 이건 명사로 전임자, 이전 것 이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like its predecessors. 여기서 its는 매주 첫 번째 수요일에라는 의미고 그 수요일의 전임자들이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면은 여지껏 그 매달마다 이 지긋지긋한 수요일을 여러 번 견뎌왔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계속 이 고아원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던 그 예전에 그 매주 첫 번째 수요일들처럼 마찬가지로 finally dragged itself to a close. finally, 마침내. itself, 스스로를. 즉, 여기는 매주 첫 번째 수요일을 말하는 거죠. close, 끝으로 drag, 끌고 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drag는 끌다. 무엇무엇을 힘들게 움직이다 뭐 이런 뜻을 가진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마침내 이 지긋지긋한 하루도 여느 다른 수요일들과 마찬가지로 하루의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하루가 마무리되려고 하고 있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Jerusha escaped from the pantry where she had been making sandwiches for the asylum's guests and turned upstairs to accomplish her regular work. 네.
이게 지울샬과 주어고 escaped from이 첫 번째 주요 동사고 and turned upstairs to accomplish가 두 번째 주요 동사인데요. 우선 이제 pantry는 그 식재료 저장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그런 어떤 재료 같은 것들을 보관하는 그런 약간 창고 같은 그런 개념의 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전에 혹시 마스터 셰프 코리아 같은 프로그램 보셨던 분들 생각해 보시면 그 참가자들이 음식을 하는 공간이 있고 그 공간 바로 옆에 막 굉장히 다양한 음식 재료를 이렇게 보관해 두는 그런 공간이 또 따로 있었거든요. 그 음식 재료들을 따로 이렇게 보관해 두는 그런 곳이 다 팬트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일반 가정집이 아니라 거의 100명에 가까운 고아들이 생활하는, 그러니까 그럼 당연히 이 고아들을 돌보는 어른들도 한 수십 명, 최소 20명은 있을 것 같은데, 최소 10명은 있겠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공동으로 먹을 음식을 장만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생각보다 큰 그런 규모의 팬트리가 필요할 것이고, 여기에서 escaped from, 그러니까 이 팬트리로부터 마침내 탈출했다, 이런 식의 표현은, 그러니까 이 팬트리에서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드느라 거의 너무 바빠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드디어 마침내 나와서 어딘가로 이동을 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마침내 이제 그 샌드위치 만든, 여기 샌드위치 만들었다고 나오잖아요. 샌드위치 만드는 작업을 팬트리에서 계속 하다가 그걸 다 마치고 마침내 나와서 윗 계단으로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지금 문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escaped from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데 이 팬트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 Where 이어지는 거죠. 이 팬트리에서 지로시 에버트는 she had been making sandwiches for the asylum's guests. 그러니까 고아원에 오신 고아원의 손님분들을 위한 그분들이 드실 샌드위치를 had been making, 계속 만든 거예요. 그걸 다 만들다가 이제 마침내 그 팬트리에서 나와서 and turned upstairs to. 그러니까 몸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돌려서 계단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거를 지금 묘사를 하고 있죠. 근데 to accomplish, 그러니까 accomplish는 어떤 일을 마치다, 끝마치다, 뭐 완수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regular이라는 거는 뭐 보통의, 뭐 평상시에, 뭐 그런 뜻이 있고, 그러니까 그녀가 항상 하는 일, her regular work라는 거는 지로제 에버트가 항상 하는 그런 일을 accomplish, 마무리하기 위해서 upstairs, 계단을 올라서 이동했다, 그러니까 위층으로 올라갔다라는 얘기죠. Her special care was room F. 그리고 이제 wear 11 little tots from 4 to 7 occupied 11 little cots set in a row. 근데 이제 그 her special care, 그러니까 지로제버트가 특별히 돌보는, 그러니까 이제 그 물론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지로제버트라는 나이가 제일 많은 고아가 이 고아원에서 굉장히 하는 일이 많고 사실상 거의 97명에 달하는 그런 고아들의 뒤치다꺼리 돌봐주는 일을 뭐 전천후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관리하는, 특히 담당하는 그런 고아들이 있는 거죠. 그 고아들이 있는 곳이 바로 room F방인 겁니다. 근데 여기 어떤 곳이냐? Where 11 little tots, TOT는요, 어린이란 뜻이 있습니다. 명사로요. 그리고 뭐 무슨 뭐 액체의 한 모금, 주로 술 같은 거, 그런 의미도 됩니다. 여기서는 이 room F라는 그 방에 F방에 11명의 아주 어린 아이들이 있는 그런 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나이대는 from 4 to 7, 4살에서 7살 사이, 요 정도 나이대 아이들이고 Occupied little 11 little cots set in a row. 자, 일단 COT, cot은요 아기 침대라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11개의, 당연히 11명의 아이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11개의
아기 침대가 set in a row. 'in a row'는 연달아, 잇따라, 뭐 이렇게 뭐 계속해서 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 11개의 그 침대가, 아기 침대가, 어린용 침대가, 유아용 침대가 쪼로니 이렇게 나란히 쪼자자자자 이렇게 이렇게 연달아서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놓여져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occupy는 occupy, occupy, occupy는 어떤 그런 뭐 공간을 차지하다, 뭐 어떤 방이나 뭐 건물을 뭐 사용하다, 점령하다, 뭐 이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11개의 자그마한 아기용 침대가 줄지어서 놓여져 있었다라는 게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놓여져서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꽉 채우고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Jerusha assembled her charges, straightened their rumpled frocks, wiped their noses, and started them in an orderly and willing line toward the dining room to engage themselves for a blessed half hour with bread and milk and prawn pudding. 문장이 긴데요. 우선은 assemble, 그러니까 A-S-E-M-B-L-E는 이제 동사로 모이다, 뭐 모으다, 뭐 집합시키다, 아니면 무언가를 뭐 조립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 charge는, charge가 진짜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명사로도 뭐 동사로도 정말 뜻이 많은데, 일단 명사로는 요금 이런 뜻이 있고, 또 기소, 고발 이런 뜻도 있고요. 비난 이런 뜻도 있고, 뭐 책임, 담당 이런 뜻도 있고, 뭐 보살펴야 하는 사람, 책임져야 하는 사람 이런 뜻도 있고요. 뭐 과제 뭐 이런 뜻도 있고, 동사로는 뭐 요금을 청구하다, 뭐 외상을 지다, 뭐 기소하다, 고소하다, 누구누구를 비난하다, 공격하다, 뭐 임무를 맡기다, 책임을 맡기다, 충전하다, 차지.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 충전할 때 차지라는 표현 쓰죠. 뭐 총알을 장전하다, 그 잔을 채우다,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Jerusha assembled her charges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여기서 charge라 하면은 Jerusha가 담당하고 있는, Jerusha가 돌보고 있는,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대상, 즉 아이들, 이 room F 방에 11명의 이 어린 아이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assemble,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없이 많은 뜻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모으다, 집합시키다, 이런 뜻으로 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room F에서 아이들이 막 자유롭게 놀고 있었겠죠. 자유시간을 보내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을, charges를 assembled 한 거죠. 한 군데로 이렇게 모여보라고 해서 모은 겁니다. 그래서 straightened, 무엇 무엇을 곧게 펴다, 똑바르게 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there은 당연히 그 charges, 그리고 그 지루사가 담당하고 있는 이 room F에 11명의 고아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들의 rumpled frogs, rumpled은 헝클다, 헝클어버리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들의 rumpled, 그러니까 헝클어져 있는 상태의 frogs, frog도 옷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frog, 우리나라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데, 서양에서는 이 frog이라는 그런 옷에 대해서 많이들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frog cut 뭐 이런 거. 그래서 frog 스타일의 기다란 코트도 되고, 뭐 party frog 하면은 파티에 나갈 때 입는 드레스, 그리고 무슨 뭐 smock frog 하면은 작업복. 그러니까 이 frog이라는 말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채로운 그런 옷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마도 이제 고아들이니까 그 단체로 입는 어떤 그런 고아 원복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헝클어져 있는 상태 그런 옷을 똑바로 이렇게 잘 이렇게 구겨지지 않도록 똑바로 잘 이렇게 펴주고 지르셔가요. Wipe their noses. Wipe nose가 콧물을 닦다. 코를 훔치다. 즉 콧물을 닦다라는 의미가 있죠. 아이들에게 찔찔찔찔 콧물이 흘러내려와 있는 상태를 이제 이렇게 막 닦아주고 and start them in an orderly and willing line toward the dining room. 그러니까 dining room 식사하는 공간이죠. 예, 그런 공간으로 향하는 그런 줄을 세웠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start 뭐뭐 하기 시작했다. them 그 고아들로 하여금 이는 orderly and willing line. 그러니까 우선은 start 하고 in. start in은요 무엇 무엇을 시작하다, 착수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루셔가 고아들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in an orderly and willing line. 그러니까 orderly는 부사인데 굉장히 죄송합니다. 형용사로 정리정돈된 뭐 질서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willing도 형용사죠. 기꺼이 하는, 자발적으로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이제 질서 정연하고 또 아이들이 기꺼이 그러니까 질서 정연한 줄 그리고 아이들이 기꺼이 서는 줄을 줄을 서도록 그렇게 하도록 했다라는 건데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러니까 willing이라는 표현이 왜 나왔는가 하면은 기꺼이 뭐뭐 한다 하다라는 그런 뜻이 왜 나왔는가 하면은 toward the dining room to engage themselves for a blessed half hour with bread and milk and plum pudding. 그러니까 engage는 사람을 무엇 무엇에 뭐 종사시키다 뭐 몰두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물론 약혼하다라는 뜻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약혼하다라는 뜻으로 쓰진 않았고 그러니까 지금 고아들로 하여금 아주 blessed, 그러니까 축복받은 half hour, 30분, 그러니까 한 시간의 절반이니까 30분이잖아요. 축복받은 그런 30분으로 몰두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리고 with bread and milk and plum pudding, 그러니까 빵과 우유와 자두 푸딩을 위드는 한마디로 먹을 수 있는 이런 뜻이죠. 빵과 우유와 자두 푸딩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너무나 축복받은 이라는 거 한마디로 굉장히 즐거운 그런 30분을 그들로서는 그러니까 그 고아들로서는 보낼 수 있는 거기에 몰두시킬 수 있느라 이라는 거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다이닝 룸 식사로 향하는 그런 질서 정연하고 아주 기꺼이 그 고아들이 자발적으로 서게 되는 야 우리 이제 그빵 먹으러 간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줄을 세우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